운동장에 들어가도 흥분하지 않도록 흥분되지 않은 환경에서 들어갔다가 나와라. 적응을 해야 돼. 천천히 적응해. 흥분하지 말고. 허브 보조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행동 심리 치료도 같이 해야 됩니다. 과흥분 상태로 빠지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약물 치료만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뭐 프로작이나 이런 정신질환 안정제 같은 거, 진정제 같은 거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원인인 과흥분 심리 상태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약을 먹게 됩니다. 지금 새 보고 지금 흥분했어요, 또. 새 보고 흥분할 때는 그대로 놔두면 또 과흥분 상태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진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저희 까마귀 보고서 까마귀 소리부터 또 이제 흥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리더십이나 이런 방법들을 써야 됩니다. 리더 시그널이나 제지해줘야 되고요. 블리야, 거기에 문 앞에 서 있어. 들어가고 싶어? 또 놀아.